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년 여덟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하나님의 The Last Trump of God,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희년의 이 원래 히브리어 말은 그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불 나팔을 부는 해인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휴거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히브리 사람들은 명절에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그걸 잠깐만 누르시면은. Speak unto the children of Israel, saying, Ja, 7월에 In the seventh month, in the seventh month, in the first day of the month. 그 달의 첫째 날, 그러니까 7월 1일인데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종교력이라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되고, 하나는 이제 민간력이에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역이고. 그런데 여기서 7월 1일은 이날이 로시 하사나,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양력 있고 음력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7개월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자, 7월 1일에 첫째 날은 너희에게 안식일이요, 또 기념일이다. 나팔을 불어 A 그날에. memorial of blowing of trumpets and holy convocation.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 이제 거룩한 집회로 모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이,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이 나팔을 어떻게 부는지 아는데, 100개를 붑니다. 그리고 3조가 나눠서 이렇게 3번씩 불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7월 10일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10일이 지났어요, 나팔절 다음에. 그리고 이제 50번째 해 7월 10일에는 희년이 돼요. 이제 그게 레위기 25장 9절이죠. 그때에 희락의 나팔을 불어라. Then shalt thou cause the trumpet of the Jubilee. 희락의 나팔. 그래서 이 주블리가 희락, 기쁨. 우리나라에서는 경희대학교 할때그 희자가 요게 희년의 희자죠. 희락의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라. 10일에, 7월 10일에. 근데 이날은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은.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요임키푸르죠. 잘 알려지는 대로. 그 속죄일에 너네들은 나팔을 또 And the 불어라. day of atonement shall ye make the trumpet sound. 온 땅에 두루. 그러면 이제 그게 50년째 되는 해에 너네는 그걸 거룩하게 해가지고 자유를 And 선포하라.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그래서 이렇게 나팔 소리가 쭉 울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토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온 땅에 두루 이 자유를 선포하라. 그래서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proclaim liberty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 그래서 모든 거주민들은 그것이 이제 희년인데, 양불 나팔의 희락인데, 너희에게.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돌아가라. And ye shall return every man unto his possession. 자기 소유로 각 사람은 돌아가라. 이 소유는 여호수아가 추첨을 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제비를 뽑지만 이스라엘은 제비를 던집니다. Cast the lot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부 제비를 뽑는다 그랬는데, 그냥 이제 요즘은 발달돼 있으니까 인터넷이 캐스트 랏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던지면은 이 그때 당시는 남자들이 전부 이 스커트를 입었으니까 스커트 위에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제 그게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기 몫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지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소유로 주셨어요.
소유로. 그래서 이것은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권은 팔지 못하고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에 대한 권리만 파는 거죠. 이게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는 돌아가라. 각 사람마다 자기 가족으로. 네. 막바로 23절에 나오죠. The land shall not be sold forever. 네, 땅은 팔아서는 안 돼요. 토지죠, 토지. 영원히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땅은 For the land is mine. 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구의 소유권은 인간한테 있지 않습니다. 지구의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이것을 사탄이 찬탈해 가지고 뺏어 와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땅은 팔아서는 안 된다.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땅에서 너희 이스라엘이 소유한 모든 땅에서 그리고 너네들은 허락해야 된다. Ye shall grant a redemption for the land. 그 땅을 되물려 사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 룻기. 그래서 우리가 룻, 나오미 이런 것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했죠.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 소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땅은 팔아서는 안 된대. 땅은 나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너네들은 너희 소유한테로 돌아가라. 그럼 이 땅이 누구 거냐 말이죠. 그쵸? 내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것이라 그러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소유를 통한 관리입니다. 소유를 통한 관리. 관리가 목적인데 소유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 자기 땅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물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처음으로 데살로니가서하고 고린도서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바울은 휴거를 몰랐다. 그리고 휴거는 비로소 요한이 자세히 하나님께서 요한한테 계시해 줬다. 그래서 이 요한한테 바울은 그런 시기나 이런 것들은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한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새치 하늘에. 그런데 이걸 말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수 없이 말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 바울이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나아가는데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이제 내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I knew a man in Christ. 자,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알았어요. 14년 전에. 14년 전에.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Whether in the body, I cannot tell. 이때 텔은 이 분간하다, 알다, 노우의 뜻이죠.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몸 밖에 있었는지 나 사도 바울은 그 분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정확히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는지 몸을 떠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만 하나님께 갔는지 바울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가 여기서 서치원이 나온다요. Such an one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 예, 그런 자가 셋째 하늘로 카트업. 이게 이제 휴거죠. 이렇게 채워 올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에서는 서치원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이제 바울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이 자기를 3인칭 단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3인칭 단수처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쓴이 소설가가 있는데, 그게 뭐더라? 오만과 편견. 예. 그 오만과 편견은 문학사적으로
이 중간합법, 그러니까 1인칭과 3인칭도 아닌 중간합법으로 굉장히 이 학자들이, 문학가들이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게 이제 잘못 말하면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사람들이 이 나쁜 쪽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치 Son of Man 해가지고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을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자가 셋째 하늘로 채워 올림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아는데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How that he was caught up into paradise.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림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가 And heard unspeakable words. 예, 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다 들었는데 내가 입 밖에 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들은 어긋난 것이에요. Which it is not lawful for a man to utter. 사람이 입 밖에 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한번 천기 누설죄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뭐 죽어서 하나님 만나고 왔다. 그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제 3인칭화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미 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 14년 전에 이 모든 계시록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핵심만 이렇게 쭉쭉쭉쭉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쭉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넘치는 계시가 있었어요. Through the abundance of the revelations, 예, 그것이 there was given to me 예,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 못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언제 갔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시기를 물어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채찍질하는데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많이 갔고 또 죽음에 처한 적도 자주 있었고 예. 그러면서 쭉 말을 해요. 세 번 몽둥이로 맞았고 40에서 하나 뺀 거. 예. 그 다음에 한 번은 돌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때 갔다 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난파를 세 번이나 당했고 여러 가지 또 기쁨 속에서 한 밤과 한 낮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갔다 왔다 하는 타이밍은 여러 번 있을 수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떤 유다인들이 안티오크와 이코노에 와서 이 그들이 바울이 전도를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그 바울을 반대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틀렸다 이걸 또 설득을 해요.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버렸어요. 그리고 끌어내가지고 그 도시 밖으로. 그런데 왜 바울을 돌로 치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냐면은 보니까 바울이 Supposing he had been dead. 죽었네. 우리가 드디어 돌로 쳐가지고 바울을 죽였구나.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생각하면서 도시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시 밖에서 살아나서 걸어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이걸 지금 이제 예시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뭘 말했느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인데 이제 첫째는 형제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혈과 육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피가 휴거가 되면은 녹색으로 변한다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물론 그 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활한 다음에는 피가 없는 것 같아요. 피는 정의가 육체의 생명입니다. 피의 정의는. 근데 우리 육체가 없어져 버리고
부활체는 육체가 아니거든요. 하늘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혈과 육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해요. 그리고 썩는 것을 상속받지 못해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한 가지 미스테리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이 미스테리를 시크릿하고 교차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크릿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서영재 지갑에 돈이 얼마 있어? 그럼 이건 비밀이죠.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비밀은 이렇게 보면 알아버립니다. 근데 미스테리는 어느 날 엄마가 소파 밑을 청소를 하는데 봉투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서 5만 원짜리가 몇 개 있는 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거기를 뒀는데 그 봉투를 놔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비상금을 감춰놓으려고 그랬는데 잘못 감춰놓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돈이 여기 있는 게 미스테리다. 그런 말을 해요. 신비다. 그래서 신비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봐도 모릅니다. 복음도 신비죠. 예. 그래서 비밀은 딱 보면 알아버려요. 비밀은. 예. 내가 신비를 보이는데 우리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사람이 죽는 것. 그 다음에 영적으로 두 번째는 묻어 있는 것.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자는 거예요. 저녁에 자듯이. 예.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해요. 이미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제 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트럼프인데 영어에서는 이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신수 선수 있잖아요. 추추추 트레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면 이게 영어가 살아나지가 않나요? TR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그러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 추리 그래야 됩니다. 트레인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하여튼 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빗대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것은 마지막 나팔에 눈 깜빡할 사이에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힌트는 이 스가랴 14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닐 때 올리브산으로 발을 디뎌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루가 바뀌는 건데 그때가 이제 황혼이죠. 그래서 이제 황혼하고 이게 비슷해서 어떤 사람들은 휴거는 예루살렘 시간으로 황혼에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저 생각에는 상당히 이렇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 눈 깜빡할 순간에 마지막 나팔에 변화돼요. 근데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살아남은 우리를 맞으러 오고 우리는 그 다음에 변화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취급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은 경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을 계속 넘치도록 하라라. 그 이유는 너네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그 나팔이 마지막이다. 근데 이제 이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나팔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가장 이 두드러지게 등장한 것은 여리고성의 제7일에 우리가 이제 함성을 확 질러서 그 성이 무너졌는데 그때 성직자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나팔을 불고 갔어요. 등등등등. 그 다음에 나팔절 때 나팔도 있고 그 다음에 희년의 나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금과 은의 나팔도 있고 나팔이 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 나팔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에 자격이 있느냐 저 생각은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5절에 그 말이죠.
즉 우리 살아남아서 있는 자가 이제 휴거가 왔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잠자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데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래서 그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팔 칠때 나팔이 100번인가 불어요. 그리고 1조, 2조, 3조가 있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것들이 다 불면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저 생각에도 예수님께서 속죄일이나 나팔절 때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휴거 때도.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라, 그 나팔절 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나팔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을 사는데 가장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월급 받는 날이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가장 중요한 날은, 가장 기다리는 날은 나팔 부는 날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신년처럼. 예, 나팔 뭐냐면 그때는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자유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자유지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하고 섞여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 자유, 내 몸이 일단 변해 버려요. 영생체로 말 그대로. 예. 그리고 영원한 내 소유가 옵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운 것은 지금 있는 것은 이게 모의고사라 그랬어요. 진짜는 우리의 진짜 소유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 소유를 갖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휴거다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복된 소망은 정말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찬송가에서처럼 내 이름도 들리고 내 몸이 눈 깜빡할 사이에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간 차이가 몇 시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도 저도 핸드폰에서 항상 그 시차하면은 예루살렘 거 하나 이렇게 딱 따놨습니다. 예루살렘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만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여기서 나왔죠. 카트업. 채워 올라가서 그 죽어서 먼저 부활한 자들과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런 말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이 계시록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계시록은 AD 90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계시록이죠. 그다음 절대로 묵시록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묵시록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런 사람들 많죠. 경지에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특별히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계시하고는 천양지차로 틀립니다. 절대로 묵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밀을 보여줄 때도 있고 신비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비밀은 보여주면 금방 알아버리는데 신비를 보여주면은 알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요한이 바라봤는데 문 하나가 열려 있어요. 하늘에. 그리고 이첫 음성이 내가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나와 대화하는. 그런데 그 소리가 말했는데 이리로 올라오시오. 근데 이걸 가지고 휴거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AD 90년경에 그래서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예도 들었는데 사도 바울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 요한도 그렇게 올라가지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것이 이 휴거를 다 나타내는 예표고 그림이고 표상이다. 이건 굉장히 빈약한 밑바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요한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반드시 있게 돼, 이후에. 그래서 계시록의 정의는 뭐냐면은 AD 90년부터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대로 그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 이 전에는 물론 일곱 교회가 나와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일곱 인, seven seals,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끝나면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fires, 병, 이 세 번의 일곱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first, second, third, fourth, 그러면은 그냥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 때 처음 나팔 심판과 두 번째 바이얼 심판은 중복된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 그런데 바이얼 심판의 처음을 보면은 표를 맞은 사람한테 심판을 내리는 거고, 첫 번째 나팔에는 그냥 이 자연의 변화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해요. 휴가 언제 일어나느냐?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그래서 휴거가 이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한다. 이제 이런 설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일어난다. 정확히 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 즈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일어난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휴거를 맞이하는 사람은, 이걸 잘 아는 사람, 정확히 아는 사람이 휴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 요즘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휴거가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그냥 내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모임 끝나고 일어나는 게 가장 좋죠. 모임 중에 일어나면 더 좋고,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자세히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이 돼야 된다, 이걸 놓치고, 두 번째는 The Day of Lord를 놓쳐버립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트럼프, 이 나팔이 돼야 되는 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곱 인이 끝나고 고요함이 있었어요. 하늘에 약 반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이 나팔은 이 세상 나팔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소리로 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 우리한테는 들려도 세상 사람한테는 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나 요한이 보았는데 일곱 천사들을, 근데 이 일곱 천사들이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한테, 일곱 천사들한테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예요. 그들에게 세븐 트럼펫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Seven trumpets were given to them. 그 다음에 by God이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받은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희년이 돼서 양각 나팔을 불고, 또 나팔 될 때 나팔을 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나팔을 이 이스라엘 역사상 불었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불어라고 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보기에는 자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것처럼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나팔,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곱인은 일곱인은 그냥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7인인데 계시록 6장 9절 그 이전에 네 개의 인이 나와요. 그네 명의 말탄자죠. 흰 말, 검정 말, 그다음에 빨간 말, 그다음에 창백색 말 이런 것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었는데 그래서 이그네 개의 말은 캐톨릭의 출현입니다. 교황과 또그 불가토리 연옥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연을 뗐는데 그때 나이 요한이 보았는데 희생단 안에서 사람들의 혼을 보았는데 그 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증거로 인해서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어마어마하게 당한 때가 이 종교 재판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어떤 사람들이 몇십만 명에서 많이 잡은 사람은 한뭐 3천만까지 이렇게 잡지 않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하여튼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 인이 그 시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외쳤어요. 큰 음성으로. 얼마나 오래, 오 주님,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주님께서 집행하지 않으십니까? 심판과 우리 피에 대한 복수를 이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흰 애복을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좀 쉬어라. 잠깐 동안은. 즉,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너의 종료들과 그들의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너네들이 그들이 당했던 것처럼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봤더니 여섯 번째 인을 뗐어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검게 되었어요. 머리카락으로 짠 상복처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역병의 시대에 들어들었다. 그래서 그러는데 성경에서 뭐 기근, 역병, 지진,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면 이때가 주님의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또 무화과나무에서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진 것처럼 강한 바람에 그다음에 하늘에 징조가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같이 밀려 함께 떨어져요. 예. 그랬더니 이제 땅의 왕들과 땅에서 큰 자들, 뭐 우주 과학자들 뭐 등등 또뭐이 요즘에 그 생명 공학자들 등등 이런 자들과 부자들과 총재자들과 힘센 자들과 또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처럼 노예 계약서 찍고 그냥 평생 직장 생활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숨었어요. 바위 속에 산들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를 그분의 얼굴에서 숨겨버려라. 왕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그 이유는 그분께서 진노하는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누가 이걸 견딜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오면은 이제 주님의 날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계시록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아 저가 믿기로는 휴거는 이 3년 반쯤에 끝나고 나서 이 휴거가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뭐그 저가 틀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소망하듯이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 예언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장한 것이 맞고 뭐 당신이 주장한 거 틀렸어. 지금 그걸 지금 보자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뭐냐? 왜냐하면 구유언에서 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주님의 날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먼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나팔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팔이냐? 진짜 하나님의 나팔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나팔이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나팔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팔이다라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뭐 휴거가 내일 당장에 일어나든 대알람 직전에 일어나든 3년 반 후에 일어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이날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노아가 이 노아의 삶의 특징은 방주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옛날 그 세상에서 이 어떤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다려야 할 날이 월급 날도 아니고 뭐 집 사는 날도 아니고 집들이하는 날도 아니고 휴거라는 것은 빼도 박도 하지 못할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년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의 완성은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하여튼 천사장이 호령을 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채워 올려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항상 같이 사는 거죠. 이게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받아요. 자, 계시록에서 조금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자, 그날에 일곱 번째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날에 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The mystery of God should be finished.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비가 다 이루어지는 날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분께서 선언하셨던 것 같이 자기의 종인 대언자들에게 이렇게 예. 그래서 휴거는 미스테리인데 그 미스테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절기상으로는 나팔절이나 이 속죄일 그 정도가 되고 시간상으로는 예루살렘의 날짜로 해질 무렵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기상으로는 일곱 번째 인이 다 떼어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그때다. 근데 이제 왜 이게 또 맞아떨어지냐면은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게 다니엘서를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는 네 번째 왕국이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네 번째 왕국.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이후에 이 세상 나라들이 열불의 나라들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구가 일어났어요. 저도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시간 엄청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셋째 왕국과 네 번째 왕국 사이에 있고 인으로 말하면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마지막 나팔에서 마지막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그래서 이게 without hands죠. 성전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성전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친히 치신 성전이 있거든요. 그것은 without hands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고 휴거를 초점으로 모든 삶을 사는 것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거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월급날이 내일인데 오늘 휴거다 그래도 그날이 더 기쁜 거죠. 예. 자,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왜냐하면 이 많은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증거를 하는 것들의 집합체가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에 이미 하나님께 가서 모든 것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cut up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제 자세히 그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희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무슨 제도를 고치고 이 땅에서 뭔그 체제를 고치고 이념을 고치고 새를 집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팔 소리를 기다려서 영원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는 자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희년의 가장 핵심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